2020년까지 설치 기준을 충족하는 전체 1250교소 정류소에 버스 정보 음성 안내기를 설치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정류소에 대해서도 연차별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접자 안에 표지판이 부착되어 있지 않는 역사는 지형상 핸드레일을 설치하기가 어려운 그런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 역사와 관련된 8개와 관련해서도 점자 안내 표지판을 설치하는 쪽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울러 우리 시는 시각장애인 점자 안내 표지판의 지속적인 개선을 위해서 대구시 시각장애인연합회와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모든 역사의 점자 안내 표지를 전수 검사하여 지속적으로 유지, 관리, 개선, 보완에 철저히 기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에서는 휠체어 장애인들의 저상버스 이용 편의 도모와 그리고 이용 확대를 위해서 승강장 도로 여건 개선을 통해서 이용 편의성을 향상시키고 운전자 교육을 통해서 작동 시간을 단축하는 등 보완 대책을 꾸준히 지속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시는 2018년까지 전체 시내 버스 50%인 2,761대 도입을 목표로 올해 의원님께서 편성해 주신 104억 원 예산으로 109대를 도입하고 나머지는 내년에 도입 추진함으로써 내년까지는 전체 버스의 50%를 저상 버스로 도입하는 목표를 완수하도록 하겠습니다. 트램은 도로교통에 영향을 주지 않는 지하나 고가 방식과는 달리 지상의 도로 공간을 활용함에 따라서 기존 교통신호 시스템과 차로폭 축소 등 전체 교통체계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고 트램 우선 교통문화가 익숙한 유럽과 달리 차중심 문화의 트램 혼용 노선이 어려운 점이 있고 또 조정 노선을 위해서는 두 개 내지 세 개 차선이 필요하여 도로망 전체에 대한 정비가 필요합니다. 이와 같은 제약상이 있어서 좋은 교통, 대중교통 수단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대한민국에 도입하는 것은 상당한 검토와 그리고 국민적 공감대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도로 현황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하고 그리고 시민적 합의를 위한 충분한 논의 과정을 거쳐서 트램 정책을 수립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상적으로 보행할 수 없는 1급 내지 3급인 중증장애인이 4,045명이 이용하기를 끝없이 보석하고 특장차를 12대를 정차해서 140대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택시도 지금 160대입니다만 금년 내년 50대씩 정차해서 260대를 운영하도록 해서 특장차 개인 택시 합계 400대를 운영하도록 내년까지 할 계획입니다. 분리배 차 운용 제도와 그리고 이용자가 직접 콜을 예약하는 스마트폰 앱 프로그램을 오는 6월달부터 도입해서 평균 대기시간도 단축시키고 그리고 장애 유형별로 이 나들이 콘택시 이용 편의를 증대시키도록 그런 방향으로 하면은 지금 좀 불편한 부분들은 어느 정도는 해소될 거라 지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하철 연결해서 그리고 설치 예방 시민들이 안전 사고가 있기에 그것은 아주 추진된 그런 시설을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그 설치율이 49개소 중 24개 한 50%가 좀 설치가 완료되고 남자 50%가 있는데 이것까지 마감되는 시장님의 예산 확보 시장님 목소리 전화하면 예산 확보가 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현재 6개 역사에 설치하고 있고 나머지 19개 남은 역사는 금년 6월 15일까지 설치 완료하게 되면 저희 대구시에 있는 모든 지하철 역사는 이제 스크린 도어가 완비가 됩니다. 이와 관련된 예산, 전체 소요 예산은 1,225억 원입니다. 그래서 이미 2015년도에 국비 735억 원, 그리고 의원님께서 편성해 주신 1,249억 원 전액이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금년 6월 15일까지 모든 역사의 스크린 도어를 관계하는 데는 예산상으로도 문제가 없습니다. 백년아 이렇게 중차대한 사업이 건설과 운영의 재원말이라는 수단에 매몰되어
본인의 가치를 잊게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장애인들의 복지 증진 및 토익 보호와 일반 시민들의 건강 증진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체육진흥 정책이 이루어지기를 소원. 향후 도시 공간과 주택수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본연이 제안한 사항을 포함해 다각적인 주민지원시설 확충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주실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달성포선 18주년의 역사를 태우고 입지에 의해 우리 민족의 정기와 단국부들의 을을 말살하기 위해 달성포선의 예비들에 퇴출된 달성공원의 명칭을 하루빨리 바꾸어 잠자고 있는 태우의 역사를 깨우고 이에 관련한 고정한 첫단추를 깨는데 대구시가 조속히 적극 나설 것을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 입장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사회를 선포합니다.